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간호계열 학과에는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대해 연구하는 보건계열 학과에는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한방바이오학과가 있습니다. 인간 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는 공학계열 학과에는 컴퓨터공학과, 조경학과, 건축학과, 토목환경공학과가 있으며 광주 유일 프라임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ICT 특성화 계열에는 2017학년도에 신설되는 미래자동차공학부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가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콘텐츠 전략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콘텐츠 특성화 계열에는 인터넷콘텐츠학과, 신문방송학과, 문화산업경영학과가 있으며 중화권을 타겟으로 한 복합 리조트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형 복합 리조트 특성화 계열에는 호텔 경영학과, 조리과학과, 중국어학과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영 서비스 계열 학과에는 경영무역학부, 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가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인문사회 계열 학과에는 유아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가 있으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공무원계열학과에는 경찰학과, 소방행정학과, 행정학과가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의 요람 예술계열에는 의상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미디어영상공연학과, 뷰티미용학과가 있으며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체육계열 학과에는 스포츠 레저학과, 축구학과, 태권도 경호학과가 있습니다. 5개 단과대학, 41개 학과로 구성된 호남대학교는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